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같이 봤었죠.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란 제목으로 지금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요. 첫 번째가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을 봤고요. 두 번째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세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봤습니다. 곡식 문제가 나왔죠? 곡식과 가라지. 네 번째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봤습니다. 네,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를 봤었죠. 다섯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봤습니다. 네,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봤습니다. 여섯 번째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봤습니다. 일곱 번째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봤습니다. 5장 8절. 지난 시간에 여덟 번째까지 봤죠? 8번까지. 예, 여덟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봤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워낙 자주 보는 말씀들이라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 네. 지금 뒤에 큰 온풍기가 거의 10년 만에 고장이 나서, 큰 고장이 아니고요. 고장이 나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 고쳐봤는데 제 수준을 벗어나서 AS를 신청해서 이제 내일 고쳐요, 내일. 그래서 오늘 좀 추울 텐데 양해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네, 죄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죄 짓는 게 무거워요. 예, 삶을 무겁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 낭망되게 하고, 죄를 범하면 눌리고, 두렵고, 막 그러죠. 자, 모든, 죄라는 게 무거워요. 무거워. 모든 무거운 죄란 뜻이에요. 모든 무거운 죄.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죄는 무겁고 얽히기 쉽다. 죄를 짓기 쉽다. 죄를 범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성도랄지라도 작든 크든 끔찍하든 죄를 범할 수 있다. 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이라는 이 경주는요, 인내라는 단어를 빼면은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경주는 인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길에 있어서 이 인내는 필수입니다. 필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 자체를 경주래요. 경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또는 믿음을 완성자라도 있어, 완성자. 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쉬워요. 성도가 죄 짓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리라, 대적하리라. 네. 왜요? 왜 죄를 대하는데, 죄를 대함에 있어서 피 흘리는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죽으니까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자꾸 죄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죽어요. 영적으로 사망에 들어가, 사망에 들어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네, 우리를 꾸짖고 채찍질하신대요. 하여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우리 14절에요.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9절에는 육체의 아버지가 나오고요. 육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의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14절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가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누구하고도 원수 관계 맺지 말고, 이 화평이라는 건 원수 관계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원수 삼지 않는 거예요. 원수 삼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또, 누구를 대하더라도 거룩함을 가지는 거룩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주님의 신부로 서지 못할 거다.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엉뚱한 분인데, 어?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원수 맺지 말고 거룩함을 쫓으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경주인데, 그 경주 가운데 필수가 뭐예요? 인내예요. 또 다른 필수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대명령. 명령 자체예요, 그냥 명령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자녀 삼으신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자,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 로마서 우리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이 구원론에서 뒤틀리면, 이 구원론에서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참,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자, 우리
10번째죠. 로마서 8장 우리 13절 우리 14절이요. 우리 13절 우리 지선이요. 지선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너희가 누구죠? 로마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너희가. 한마디로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무슨 죽음을 뜻하죠? 영혼육 전 인격적인 죽음입니다. 여기서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전 인격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렇게 끝까지 살면 반드시 전 인격적인 죽음이 따를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은 본격적으로 목회를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보다 이 8장 13절을 주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8장 13절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고로 있잖아요. 고로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니까 거룩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거룩.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은 필수다. 필수.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체가 아니다. 그냥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룩 자체다. 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의 성도가 이 죽을 몸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고로 있잖아요. 삼일체를 제대로 깨닫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과 구별하고 아버지라는 걸 인격적으로 구별하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간의 인격적인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런 8장 13절 같은 경우도 이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왜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근데 이 영을요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게 답이 돼요? 답이 안 되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더러 많은 교회들이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답을요. 이 13절의 영은 사람의 우리 각자의 영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성도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살 수 있다. 고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성령을 통해 죽이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야. 우리 11번째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1절입니다. 11절.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입니다. 11절.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이요. 화룡형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악당과 끝이 하지 말며 음란과 헛에 가지 말며 정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가지고 연애를 빨리 하고 싶어 가지고 서둘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연애, 주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려면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있잖아요. 인내해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지선이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지선이가 말씀으로 채우고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강도가 세지면 어? 우리 지선이가 준비가 됐네. 어우, 내가 어떤 형제를 천안 교회를 보내야지 하고 보냅니다.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이 안성맞춤식으로 누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담임 목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담임 목사의 마음이 다른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그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담임 목사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담임 목사의 마음이 많은 것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길손님은 아직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위험자매가 있는데 아직 안 되겠는데 아 우리 홍철이 안 되겠는데 예,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예. 아, 당연히 길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길손이는 아직 연애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제 막 회복됐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이상 네, 소금물에 푹 담가야 됩니다. 네, 소금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네, 최소한 2, 3년.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순종을 있죠? 순종을 해야 된다. 자, 네, 아직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네, 안 된다고 할 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또 열심히 읽고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연애가 가능할지 또 결혼한다고 할 때 연애가 먼저 앞서되니까 먼저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들 연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언제 연애가 가능할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나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네. 당연히 우리 지선이도 연애 안 됩니다. 알았죠? 예, 지금 연애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저도 이제 제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준비가 안 됐을 때 뛰어들다 보니까 좌충우돌 그냥 동서남북으로 터져가지고요. 일이 많았어요. 예, 지금까지 온 것도 이제 기적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누가 잘 다스릴 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라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실패하지 말고 골짜기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그냥 평탄하게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길 바래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1절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가까웠어요? 구원이 들어왔는데? 응?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건가? 그러니까 이 11절은 지금 구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겠죠? 예. 앞으로 받을 거.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구원이 현재고요. 어떤 거는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고 11절을 보면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원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감입니다. 동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면, 예, 또술 나오죠, 술. 영적인 삶과 술은 역입니다, 역.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일이 많아, 일이. 근심이 많고요. 다툼이 많아, 다툼이. 술 먹으면 뭐 근심 사라질 것 같죠? 스트레스 사라질 것 같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이 분쟁의 근원입니다, 술은. 분쟁의 근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예, 서로 다투는 거죠.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신의 일이죠, 그렇죠? 예, 13절은 다 이게 육신의 정욕, 저게, 예, 육신의 정욕 얘기겠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그리스도를 옷 입고 돼 있습니다. 헬라어 4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구원이 가깝다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받을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제가 그랬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예,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른 구원이 아니라. 자,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도모하지 않고 이겨내야 그 구원을,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디모데전서 우리 6장 6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6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란교회 뭐 초란교회처럼 설교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이 부류의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렇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방향을 잡지 못해요. 자, 우리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6장 6절에서 9절. 그러나 네, 9절까지요. 그러나 지족하는, 자족이죠? 자족하는, 만족하는 걸 말해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알 것이니라.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래요. 족한 줄 알래요.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부를 향해서 이 지나치게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좋지 않아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성도들은, 부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여기서 이 자자는요, 자들은 성도를 말해요. 시험과, 여기서 이 시험은 시험이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멸망에 빠진다. 자, 하나님의 구원문이 정확히 나와 있죠. 성도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세상 물질에 지나치게 세상 물질을 추구하면 멸망에 빠진다.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 갈 수 없어요. 그 나라. 자, 12번째까지 봤습니다. 12번째. 13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우리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우리 32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이상이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르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계속 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실질적으로 성적 타락을 해야 죄인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을 해도 죄랍니다. 가늠이래요. 가늠. 자, 그것과 연결해서 29절 30절은 주님이 아주 단호한 얘기를 합니다. 단호한 얘기를. 만일 내 오른손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어내버리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주님이 지나치게 말씀하신 거다. 실질적으로 눈 빼란 얘기가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눈 빼란 얘기 여러분들 왜 말씀을 가감해요? 여러분 주님이 농담하실 분이에요? 뺄 게 아닌데 빼라고 하겠어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자 없어지고 나머지 몸이 온몸은 나머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하나를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예, 이것도 주님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실질적으로 찍어내버리라는 뜻입니다. 왜 농담을 하시지?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이 도박하는 분들 가운데 이 도박 빚 때문에 가정 깨지고 인생 망가진 후에 이 손목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손목을 자른 사람 가운데 도박을 끊은 사람도 있고 손목을 잘랐는데도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잘라도 자르고 나서 그 죄를 끊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자른다고 되는 건 아니다.
또는 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29절, 30절을 보면은 그만큼 결단한 얘기예요. 결단해라. 죄를 끊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눈을 직접 뽑아내고 손도 찍어내버릴 만큼 죄를 끊어내며 있어서 결단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뜻입니다. 진짜로. 네. 또 제가 또 찍어내버리고 저 눈을 빼내리니까 또 저 눈 빼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제 말 있잖아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저랑 상의하세요. 저랑. 예, 누구를 여러분들 누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마음에 들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네. 일단은 좋아해도 되는 영적 단계인지 예,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버려라. 또는 너는 괜찮아. 너는 뭐 누굴 좋아하는 것까지 뭐 방해할 수 없으니까 너는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라서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자 또 일렀으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무슨 말이죠? 아내가 음행한 게 아닌데 아내를 버려요. 버린다는 건 이혼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서로 갈라지는 거 있죠?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게 없었는데, 타락한 적이 없는데, 그 아내랑 법적으로 이혼을 해요. 그럼 이는 저로, 아내로 가늠하게 아니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게 없는데 아내를 버린다는 건 만약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불법 이혼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린다는 건 남자로서 할 짓이 못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막상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또 다른 이성을 찾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불법 이혼이기 때문에, 각각 혼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이것이 불법 이혼인 줄 모르고, 이제 재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자가 따로 있는데, 이게 불법 이혼이라서 여전히 서로가 부부인데, 따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내도 가늠? 남편도 가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여자를 버렸어요. 그럼 여전히 가정이 남편이랑 이혼은 법적으로 이혼은 됐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부부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가정이 깨지지 않은 거라서 이 여자와 이 남편에게서 이유도 없이 버림받은 여자랑 누가 장가들면 당연히 가늠이죠. 자, 지금, 이 27절부터 보면은, 이 가늠이란 죄를 얘기하시다가, 29절, 30절에, 그게 가늠죄든 무슨 죄든 간에, 죄를 끊어버림에 있어서, 눈도 뽑아버리고, 손도 찍으래요. 그러면서 다시, 31절, 32절에,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제 29절, 30절을 보면은,
29,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론이 아주 자세히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죄에 대해서 진짜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을 보면은 대충 거룩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죄랑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삶 가운데 대충 평생을요. 신자의 삶이 평생 대충 그냥 거룩하고 대충 주님 말씀 따르고 대충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성도의 삶이 대충이 없어요. 대충. 그러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찍어내버리는 찍어내버리고 뽑아버려라. 죄를 뽑아버리래. 죄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 그런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진짜 싫어하신다. 그걸 우리가 작든 크든 뭐 중간이든 죄랑 타협하는 자체가 진짜 악한 거예요. 자, 오늘 14번째입니다. 14번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2절입니다. 네. 뭐 찍어내버리고 뭐 잘라내리니까 또 제 설교를 잘못 듣고 또 자른 손 뽑아낸 눈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오프라인 식구들은 이제 그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또는 뭐 그 제 설교를 전혀 안 듣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뽑아내고 자르는 거예요. 또 자르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또 그럴까 걱정되는 또. 자, 우리 고전 15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우리 2절. 우리 세영 씨가 이제 서서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 세영 씨. 아, 오늘 민시 형님이 저녁 식사를 경민 씨보다 빨리 드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봐, 무슨 뭐.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먹던 밥이 없길래, 미션이 밥을 드시라 그러니까 벌써 다 드셨다는 거예요. 야, 응? 네. 미션이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아메리카노. 예. 예, 예.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를 빨리 한 걸 기념으로, 아, 내가 아메리카노 편의점에서 한 2, 3천 원 하니까 내가 아메리카노를 설문해 주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예, 네? 하리가님이 사드시겠다고요? 네. 나이 엄마가 살짝 웃었습니다. 나이 엄마가. 자, 우리 민시, 예, 예, 공개적으로. 우리 민시님, 경민씨, 아메리카노 사줄 분 손 들으세요, 손. 아, 우리 지선이가 손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손드는 줄 알고 나이가. 자, 아, 지선이 살 거예요? 두 분. 네, 네,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쓸까요? 네, 네. 우리 지훈이, 네, 지훈이 졸업식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제가 막 날라다니면서 지훈이를 찍었는데, 네. 조회수가 300이 넘었더라고요, 300.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선이가 민시현이 경민씨 아메리카노를 쏜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식구들은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모를 텐데 우리 저 정현정 선도님이 지금 함께 하실 거고 기타 지금 한 15분 이상 온라인 설교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15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나의 전한 그 말은, 예, 나의 전한 그 말은, 예, 복음을 뜻하죠, 복음. 또 15장 내용 가운데 있어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예, 주님의 말씀도, 당연히 포함돼서. 자,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고 있잖아요.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그럼 또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행위구원론자구나, 나팔수 목사는. 저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저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나의 전한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았는데? 아니, 구원이 들어왔는데 또뭐 구원을 얻어? 네. 자, 그랬죠? 구원은 과거형이요, 현재를 그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고,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다. 신자의 삶은, 신자의 구원은 과거요, 현재요, 미래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들어오는 거다. 네, 십자가 은혜로 들어옵니다, 구원은요. 구원의 그 근원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사는 거, 그게 과거, 현재, 미래형 구원을 말합니다. 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 구원의 미래형을 또 봤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론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더 확연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론이 흔들리면 참 많은 성도들이 갈 바를 모르고 또 거룩을 행함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옵니다. 아무쪼록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구원론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론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